혼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my class, everybody.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허준석입니다. 이름 보이시죠, 그죠? 제, 그죠? 별명은 준쌤이다. 준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혼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거 2강에 우리 역시나 제목 그리고 이거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이거 사람 이름인데 John, Tom, Kevin, Jane은 알겠지만 뭐지? 칠로아? 칠로에? 실제 이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클로이. 클로이. 클로이 likes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클로이 likes him. 따라해 보세요. 클로이 likes him. 아, 클로이는 우리 배웠잖아요. 클로이는 좋아한다. 누구를? him. 바로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이라는 게 이름이 괜찮네. 이름 이쁘다. 나도 써볼까? 라고 영철이가 지금 방송을 보는 영철이가 그래 좋아. 이제부터 나는 클로이 킴 한다. 이렇게 탁 적었어요. 안 돼요. 클로이는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 귀여운 여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영철아. 아니야. 다른 거 좋은 거 지어줄게. 자, 여하튼 여자 이름이니까요. 주의하시고요. 클로이 likes him.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조금 현지에서 많이 쓰는 이름 이런 것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우리 뭐 Tom, Jane, John 너무 조금 식상하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인칭 대명사 우리 말했던 뭐 I, my, me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I, my 이런 거, you, your 이런 것의 목적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일단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문장 Chloe likes him 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Chloe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죠. Chloe는 자, 머리부터 그리죠. 영어는 그죠? Chloe는 어떻게 저랑 똑같아. 할 수 없어. 가발을 씌우겠어. 여자니까. Chloe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차, 좋아. 이렇게. 좋아한다. 몸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 되니까 Chloe 몸, 그 다음에 앞에 이런 식으로 hi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케이? 머리 이렇게 바가지 머리로. 자, 그래서 어때요? 영어 쉽죠? 그죠? 클로이는 좋아한다. 글을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면 되죠? 그죠? 간단하죠? 클로이는 좋아한다. 글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식 자꾸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식으로 하면 이게 목적어가 뒤에 오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영어는 쉽게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로이 likes hi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간단하죠. 영작 쉽게 할 수 있어요. 말하기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이 좋아하는 이 타겟이죠. 그죠? 얘가 좋아하든 말든 좋아하는 타겟, 즉 대상이죠. 이 대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됐나요? 그를 이라고 됐죠. 을을이 주로 붙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목적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목적어. 근데 사실은 우리 목적어라고 문법책이 많이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좋아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상이죠. 타겟이잖아. 너 딱 걸렸어? 네 내 남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상어라 부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을을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우린 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는 목적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im이라는 단어는 he가 생각나죠? 그는 그 의는 his였는데 him 하게 되면 그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him 대신 he를 쓰게 되면 he는 여전히 그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클로이는 좋아한다. 그는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끝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어는 자리를 잘 지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만 잘 지켜주면 진짜 쉬운 단어라도 막 던지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형편없다지만 원어민들 다 알아들어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좋아요. 첫 번째 그제 저의 이제 멋진 그림 빨리 지워버려야지. 그 멋진 그림과 함께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역시나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목적격을 할 것이냐 볼게요. She, 그녀는 좋아한다. Tom, 을이란 자리죠. 그죠? Tom, 을인데 그냥 Tom 쓰면 돼요. 간단하죠. 소유격일 때 뭐였어요? Apostrophe에 S 붙이면 됐죠. Tom을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냥 Tom만 적으면 Tom을 이 자리에만 오면 알아서 그냥 Tom을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앞에 오게 되면 이게 뭐예요? 주어 자리죠. 그죠? 그냥 앞에 쓰게 되면 Tom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주격 자리에 주격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죠.
얘는 슉슉 이동하면 돼요. 소유격일 때만 apostrophe s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탐은 좋아한다. 그녀를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 배웠던 거 her 그녀의잖아요. 아, 근데 그녀의도 되고 그녀를도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영어 어려워요. 아니요, 그때 뜻에 끼워 맞추면 돼요. 좋아한다 다음에 을을 자리잖아요. 근데 her 나왔죠. 그럼 그녀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유격도 her고 목적격도 her 이렇게 쓰인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복습할 때 해석만 열심히 해보시면 돼요. 읽고 해석만 잘해보면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1인칭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 I. 나, 는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죠, 그죠? 나는이 아니라 는. 그래서 은는 이가라고 했습니다. 소유격은 누구? 의, 이거 내 거야. 민경이 거. 목소리 왜 이래? 의 이렇게 되고요. 목적격은 을 혹은 를 이렇게 붙인다고 했죠, 그죠? I, my 되고 나를, m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바로 너. 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2인칭이라고 했죠. You, your. 다시 you로 돌아옵니다. You, your, you. 오케이. 이것도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돼요. 문맥입니다. He, his, 다음에 이거 나왔죠 오늘. 남자. Him. 그래서 이건 him. 이렇게 됩니다. 아까 she, her. 똑같다고 했죠. 그죠? She, her. Her. 두 번 나오니까 재밌죠. 그죠? 좀 이따 읽어볼고요. 참으세요. It. 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꽤 있죠, 그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수는 뭐라고 했어요? 두 명, 두 개 이상이라고 했죠. 단수는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는 두 명 이상이죠. We, our, us 이렇게 됩니다. Us 아니에요. USA 줄임말 아니에요. Us 발음 주의하시고요. You, your, you. 아, 이 2인칭 진짜 너무 편하다, 그죠? 똑같아, 그죠? Ctrl C, V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they, there, them. 요게 조금 이제 낯설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자들이 낯설어하는 것이 요 부분하고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됩니다. 요거 주의하면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은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까지 한 방에 쭉 나갑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세요. I, my, me, we, our, us. 이번엔 같이 시작. I, my, me, we, our, us. 우리들은 어디 있어? 우리들은 여기 있지, 그렇지? 우리들을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여기 있죠, 그죠? 우리들을 여기 있고요. 손가락하고 목소리 따로 돌아. 그다음에 나를 어디 있어? 좀 빨리 짚어요. 나를.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는데.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You, your, you, you, your, you. 이건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패스. 자, 다음에 이거 he, his, him. 자, 다음에 she, her. 재밌죠? 한 번 더. She, her. 아, 이 발음 자신 있어. her.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 있었어. 그죠? It's. 이것도 발음 재밌죠? It's. 과자 미츠 먹고 싶다. 미츠. It's. 헷갈려. 그 다음에 they, their, them. 같이 they, their, them. 혀 사이에 누라고 했죠? 혀 사이에 혀를 they, their, th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귀찮아도 꼭 습관 가져가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제가 몇 개 한 두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녀를 발음해 보세요. 그녀를 her. 그들을 them. 이게 1초 만에 나와야 돼요. 또 보자. 우리들을 us. 좋아요. 잘하는데? 만만치 않은데? 좋아. 이렇게 몇 초 안에 나오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파트 1하고 2 여러분들 뭐 할지 알죠? 그죠? 문제를 풀고 오시면 됩니다. I'll be right back.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파트 1에는 이제 B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요게 몇 초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를, 남자는 him 되고요. 그는 그것을, it's.
그것을 우리들, 아까 연습했잖아요. 우리들을 뭐야? us.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자기 막히는 줄 알겠죠. 그걸 계속 집중 공략하세요. 2초 안에 나와야 돼요. 그는 우리 배웠던 거예요. 주격. 그는 he. 혹은 이제 대문자로 적어도 돼요. 문장 시작이니까. 그들을 아까 좀 전에 했잖아. 자주 나온다고. them. 1, 2초 안에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죠? 좋아요. 더 해볼게요.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She. 그다음에 그것을 미츠 먹고 싶다. 자, 그다음에 6번 그것은 이렇게 it. 그다음에 조우를 나타낸다. 조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조우스 아닙니다. 그건 그 조의가 되는 거고 그냥 조우. 소유격만 누구의 할 때만 apostrophe s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케빈은 쉽죠. 케빈 이렇게 되고요. 너를 you. 그래서 을을 계속 나오죠. 목적격. 그들은 they. 제이슨을 이것도 쉽죠. 제이슨을 아까 저랑 똑같죠. 제이슨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제 친한 형 중에 한 명이 제이슨 주 민호 형이라고 있어. 교포 형이 있어요. 형이 아마 10살 때 미국 갔지 아마. 하여튼 20년쯤 살다 온 것 같은데, 네. 그 친한 형 이름이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뭐, 등치 이래요, 뭐. 제가 난장이 같아, 막 이렇게. 자꾸 과장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완성 A 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완성 A 파트. 역시 듣고 빈칸에 쓰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세요. Ready? Alright. Here we go. Number one. I like him. Number two. He loves it. Number three, please help us. Number four, Tom likes them. 다시 조금 빨리 읽어드릴게요. Number one, I like him. Number two, he loves it. Number three, please help us. Number four, Tom likes them.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Moment of truth. 운명의 시간. I like him. 그 다음 확인해 볼게요. It, us, 그 다음에 them 이렇게 되죠. 일단 읽어볼게요. 1번 같이 I like him. Like him. Like him 이래도 되지만 like him. 이렇게 like him 연결해 주세요. Like him. 나는 좋아한다. 누구를? 그를. 그 다음에 그는 정말 좋아한다. 뭐를? 그것을. 해석 잘 되죠? Please, 제발. 매직 워드요. 제발. 이러고 무릎 꿇으면 전 다 돼요. 제가 무릎 꿇어서 안 된 게 없어. 제발 help 도와주세요. 누구를? us. 우리들을. 이렇게 되고요. Tom은 좋아한다. 누구를? them. 연습했잖아요. 그들을 혹은 그것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I like him. He loves it. Please help us. Tom likes them. 좋아요. 자,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5번부터 갑니다.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number 5. They respect her. Number 6. It helps you. Number 7. John and his sister like Kevin. Number 8. My brother sees it. 빠른 버전 나갑니다. Number 5, they respect her. Number 6, it helps you. Number 7, John and his sister like Kevin. Number 8, my brother sees it. 답을 이제 한번 털어봅시다. 이렇게 되고요. They respect 뭐였어요? her. 비교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it helps. 유. 답에 맞았다고 지금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리 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번에 John and his sister like Kevin. 케빈도 제 친구예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출연시켜 드릴게요. 농담 아니라 진짜로. 8번 My brother sees it. 이렇게 돼 있죠?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들은 respect. Show me some respect.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뜻이에요. 그들은 존중한다. 누구를?
그녀를로 쓰인 거죠. 이때 그녀의 아니죠, 그죠? 딱 끝났잖아요. 그녀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Respect. 이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Respect입니다. It, 그것은 도와준다, 누구를? 너를. 좋아요. John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됐어요? John과 그의 여동생은 like, 좋아한다. 누구를? Kevin을. 나의 동생 혹은 형은 sees, 본다 이거야. It,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줄줄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습의 끝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They respect her. They respect her. It helps you. It helps you. John and his sister like Kevin.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John and his sister like Kevin. 이것도 같이 My brother sees it. My brother sees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의미 역시나 잘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영단어 쓰는 겁니다. 상민이는 그녀를 좋아한다. 상민이는 생민. 발음 웃기죠? 생민 이렇게 발음해요. Likes, 좋아한다. 그녀를 her 나왔어요. her. 이건 자신 있어. her. 뭐 기억에 남아요. 나는 그것을 아침에 먹는다. 나는 I 나왔죠? eat, 먹는다 됐고요. 뒤에 뭐 해야 돼요? 먹는다 하면은 그것 을 나와야 되죠. 그죠? 그것 을 it 이렇게 되고요. in the morning 하게 되면 그냥 통째로 아침에란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좋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생민 likes her. 그 다음 I eat it in the morning. 조금 어렵습니다. eat it 같은 경우 eat 어렵죠. 요건 길어요. eat 웃으면서 읽으세요. eat 요거는 짧아요. it. I eat it. I eat it in the morning. 다시 해보세요. eat it. eat it. 먹는 것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좋죠. 그쵸? 3번 look at 됐죠. look. 봐 이런 뜻이에요. 봐. 봐라. 봐. 뭐를? 그들을. them. 이렇게 됐죠. 그들을. look at th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그들을 돕는다. 그녀는 뭐가 됩니까? she 되고요. 돕는다. 누구를? 그들을. 그들을 뭡니까? 우리 계속 반복하죠. 제가. 여러분들 막힐 것 같아서 계속 반복하죠. them. 혀를 누라고 했죠. them. 메롱하듯이. them. 좋아요.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녀는 그들을 돕는다. She, 어떻게 돼요? Helps them. She helps them.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냥 끝낼까 아쉽죠? 역시 오늘도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오세요. 빨리 나와. 네, 여기 들어갈 정답을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네, 좋습니다. 수강 후기와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도 질문란에 있으면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이는 그를 좋아한다. 요거 잊지 마시고, 클로이는 영철아, 여자 이름이다. 여자 이름 명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헌, 공!